반갑습니다.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31일입니다. 제가 오늘 홈 근처에서 첫 콜을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건대 가서 두 번째 콜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님 오늘 파이팅 하시고, 또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푹해진 것 같네요. 오늘 또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예,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이제 바로 드리고 이동합니다. 예, 함께 출발해 보시죠. 전화 드렸네요. 출발하겠습니다. 예, 53km 56분 걸려서 건대입구역 근처 왔네요. 여기 목자이기 때문에 뭐 콜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기서 두 번째 콜 잡아서 연결하겠습니다. 아까 무골에서 가란마을 일단지 경유해서 이동했습니다. 예, 약간 비가 온 것 같은데 운행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 44분입니다. 제가 평촌 가는 콜을 하나 잡았네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수동 도착했습니다. 제가 5층으로 올라가서 평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합니다. 예, 평촌 도착했습니다. 29km 34분 걸려서 도착했대요. 아무튼 남쪽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홈 쪽으로 이동하고 싶네요. 근데 주변에는 아직 콜이 없는데 제가 대로로 우선 나가서 세 번째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또 일산 쪽으로 가는 콜이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해봅니다. 예, 제가 출구로 나가서 세 번째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리님 어떻게 잘 운행하고 계신가요? 날씨는 일하기 아주 편한 날씨인데요.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날씨입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홈으로 가자. 예, 제가 홈으로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제 홈으로, 홈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정에 들어왔습니다. 예, 운정에 들어왔습니다. 54km 55분 걸려서 운정으로 왔네요. 오늘은 문산고속도로를 통해서 건대에 갔다가 문산 고속도로를 통해서 운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운행을 했네요. 한 150여 킬로 정도 운행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젠틀리님은 다 복귀하셨는지요? 아무튼 날씨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운행이 이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예,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